하지만 떠난 선수들에 비해 보강된 선수들의 네임밸류와 실력이 한참 떨어진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다음 시즌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사고 있고, 솔직히 X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꾼 고작 2억 원의 계약을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새삼 감독이 팀을 떠나면서 대우가 서운했다고 언급했던 게, 아, 틀린 말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안녕하세요. 농구원 샷 녹아내십니다. 오늘은 최근 5월 한 달간 있었던 뜨거운 FA 시장의 역대급 판도 변화에 대한 이야기와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이슈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FA가 역대급으로 핫한 이유가 뭔가요? 올 시즌 FA 시장에 대역급 선수들이 대거 나오면서 각팀 전력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어. 팀의 승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이 상당한 선수들을 말하는 건데, 이번 2022-23 시즌 챔피언 결정전 MVP를 거머쥔 오세근 선수를 비롯해서 문성곤, 최준용, 그리고 양홍석, 이대성 같은 대역급 선수들이 FA 시장에 나왔지. 보수 5억 원 이상 받은 선수가 한 번에 5명이나 FA 시장에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야. 그리고 여전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즉시 전력감으로 분류된 선수들, 뭐 정효근, 이대성, 김준일, 최성원, 그리고 배병준, 뭐 함지훈, 이호연 같은 선수들까지 FA 시장에 나왔기 때문이지. 아, 좋은 선수들을 이거 서로 모셔가려고 구단의 눈치 싸움이 장난 아니었겠는데요? 좋은 선수를 최대한 효율적인 셀러리 캡으로 구성을 해야 하는 그 구단의 입장뿐만 아니라 최대한 많은 연봉을 받아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고, 또 우승 전력으로 이적하고 싶은 그런 선수의 입장에서도 서로 간에 이제 눈치 싸움이 상당하다고 봐야겠지. 샐러리 캡이란 게한 팀의 선수들의 연봉 총액이 일정액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 각 팀의 선수 구성을 최대한 평등하게 맞추기 위한 이제 제도인데, KBL 팀 샐러리 캡 상한선이 원래 26억에서 다음 시즌부터는 28억까지 오른 상황이야. 거기에다 이번 시즌과는 달리 이제 아시아 쿼터로 영입한 선수들의 보수가 샐러리 캡에 포함되지 않기로 이제 결정이 되면서 사실상 샐러리 캡 인상이 팀당 4억 이상 정도는 된다고 봐야 돼. 그로 인해 이제 선수들의 인상폭도 같이 대폭 상승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 실제 이번 그 연봉 인상률이 100% 이상, 그러니까 다시 말해 2배 이상 된 선수들이 무려 11명이나 돼. 이미 SK, KCC는 샐러리 캡 상한선을 넘어 사치세를 내고 있었는데, 현재 자유계약 현황을 보면은 이두 팀은 다음 시즌에도 사치세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눈치야. 여유가 있는 팀은 캐롯이랑 삼성 정도인데, 캐롯은 현재 구단 유지 자체도 불분명한 상황이고, 삼성은 지난 시즌 필리핀 선수 영입 불발로 이미 샐러리 캡 여유가 있었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 FA 시장에서 타 팀과의 경쟁에서 많이 밀려버린 모양새야. 노가네 씨 생각하는 가장 이슈가 되었던 이적 선수는 누군가요? 오세근, KC 임상공사에서 SK 나이츠로 3년 첫해 7억 5천 계약. 건강하기만 하다면 우승 보증수표 건세근, 그 오세근 선수인데, 개인적으로 국내 빅맨 중에 오세근만큼 1대1과 투맨 게임, 그리고 정확한 슈팅 능력과 그 파워, BQ까지 보유한 빅맨은 없는 것 같아. 근데 우승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나온 충격적인 소식이라 나도 전혀 예상을 못했어. KGC와 12년을 함께한 안양의 심장, KGC의 상징과도 같은 이제 이 선수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SK 나이츠로 이적을 확정지었는데, KGC는 오세근 선수가 당연히 남을 거라는 그 안일한 생각 때문에 첫 제안에서 3년 7억에 했고, 실망한 오세근 선수가 이후 다른 팀에서 뛰어보고 싶다고 이제 얘기하자, 1년만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식으로 1년 계약도 제안을 했다고 해. 그 사이 이제 중앙대 시절 52연승 신화를 합작한 김선영 선수로부터 같이 해보자라는 연락을 받고, 가면 잘해줄 거냐라는 화답을 하면서 SK와 극적인 협상을 하게 됐지. 넌 나하고 일 하나 같이 하자. KGC에서 문성곤 선수가 빠져나간 후에야 이제 여유가 좀 생기면서 뒤늦게 8억 1천만 원을 제시를 했는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났어. 오세근 선수 입장에서는 제시할 수 있었으면서 안 했던 거네? 라는 이제 서운함이 배가 되면서
결론적으로 다음 시즌 우승 전력에 가장 가까운 SK 나이츠와 3년 7억 5천만 원에 이제 사인을 한 거지. 양의종 선수 이후 이제 차기 영구결번 레전드를 그냥 허탈하게 잃어버린 최악의 실수를 했다고 봐야지. 솔직히 KGC는 오세근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냥 그저 그런 팀이었거든. 어떻게 보면은 네 번의 우승을 오세근이 만들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팀의 레전드이자 올 시즌 우승과 챔피언 결정전 그 MVP까지 받은 선수에게 그 공을 인정하지 못할 망정,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짠돌이 수준의 최악의 프런트라고 봐야지. 협상 수준은 거의 아마추어만도 못했다. 이번에 모비스의 그 함지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은퇴할 나이에 뭐 에이징 커브까지 왔음에도 팀에서 레전드 예우를 해주면서 만족할 만한 이제 계약을 안겨줬거든. 모비스 구단하고 심하게 비교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정리하자면은 KGC는 그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팀의 레전드를 잃었고 SK에게 좋은 일만 해줬다. 그리고 양의종 선수 은퇴, 변준영 선수의 입대, 문성근 선수의 이적과 함께 KGC는 팀의 4개의 기둥이 무너졌고, 오세근 선수 입장에서는 오히려 김선영 선수와 재회를 통해서 다섯 번째 우승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 생겼다. 문성곤, KGC 인삼공사에서 KT 소닉붐으로 5년 첫해 7억 8천만 계약. 수비로 경기를 지배하는 선수, KGC의 포스트 양의종이라 불리던 문성곤 선수인데, 이번 챔피언 결정전 7차전 우승 직후 세레모니 현장에서 안양 팬들에게 다음 시즌도 함께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를 내가 직접 들었거든. 그렇다고 봤을 때 문성곤 선수는 팀의 잔류를 1옵션으로 생각했던 건 맞다. 근데 결국 문성곤 선수의 선택은 부산까지 직접 내려와 적극적으로 협상해주면서 거액을 안겨준 KT 소닉붐이었어. KT가 나의 가치를 가장 크게 인정해준 느낌을 받았다. 계약 소감에서 알 수 있듯이 금액뿐 아니라 자기를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라고 가치를 인정해준 구단에게 이적을 했다고 봐야지. 반대로 말하면은 7년간 함께했던 KGC에 계속 함께하지 못해 속상하다라는 이제 표현을 썼듯이 KGC 프런트에게 실망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앞서 그 오세근 선수 때 언급했듯이 KGC는 프랜차이즈 스타에 대한 대접이 매우 허접하다고 봐야지. 어쨌든 KT는 세로 수비의 최강자 헐크 하윤기에 리그 최고의 사냥개 수비수 문성곤까지 이제 같이 합세를 하면서 다른 팀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 질식 수비로 숨막히게 하는 팀 컬러를 갖게 됐다고 봐야지. 여기에 MVP 허훈까지 이제 제대 후에 합류할 예정이라 단숨에 우승 후보까지 올라간 상황이야. 이번 FA 시장에서 최대어 중에도 가장 높은 연봉으로 계약을 따냈기 때문에 과연 다음 시즌 활약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져. KGC는 그럼 우승하자마자 핵심 멤버가 다 떠나버렸네요. KGC 프런트는 예전부터 이정현, 이재도 선수 사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우승 직후 FA로 풀린 선수들을 계속해서 놓치는 이른바 우승 후 이적 징크스라는 이제 꼬리표가 있어. 2017년도 우승 후에 이정현이 KCC로 이적을 했고, 21년도 우승 후에 이재도가 LG로 이적을 했고, 올 시즌 우승 후에는 그 오세근, 문성곤 선수 이적까지. 소일고 외양간 고치고 있는 KGC는 어쩔 수 없는 리빌딩에 돌입을 하면서 미리 계약에 성사시킨 뭐 최성원 3년 4억 외에 정효근 3년 5억 계약한 것과, 그리고 이종현 선수 1년 1억 5천 계약으로 약간 꿀밑 자원을 보강하기는 했어. 하지만 떠난 선수들에 비해 보강된 선수들의 네임밸류와 실력이 뭐 한참 떨어진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다음 시즌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사고 있어. 참고로 팀 역사상 외부 FA에서 최고 보수로 영입한 선수가 무려 21년 전 양희승이라는 사실에서 KGC가 얼마나 그동안 FA 시장에서 소극적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야. 솔직히 전성현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꾼 배병준이 고작 2억의 계약을 했다는 것도 난 말이 안 되고, 김승기 감독이 KGC를 떠나면서 대우가 서운했었다고 언급했던 게 틀린 말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하루아침에 어리둥절해진 오마리 스팸에는 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올 시즌이 이 선수들이 흩어지기 전 라스트 댄스였다 라면서 짙은 이제 아쉬움을 드러냈고, 당시 FA 행성지가 결정되지 않았던 뭐 이대성과 최준용의 계정을 이제 태그하면서 구회와 같은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지만,
결국 스펠맨의 희망사항은 이루어지지 않았지. 오마리 스펠맨뿐만 아니라 데릭 멀루의 재계약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야. 보낸 선수들로 인해 셀러리 캡 여유도 충분히 생겼을 텐데 만약 KGC가 최준용 선수를 영입했다면 나름 홈팬들의 상처를 좀 치유해 줌과 동시에 암흑기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행보를 그나마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 하지만 지금처럼 완전히 180도 바뀐 로스터와 얇은 뎁스로 다음 시즌을 맞이해야 된다는 상황이 정말 쉽지 않아 보여. 그나마 팀의 핵심 중에 박지웅과 뭐 아반도 선수 정도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냥 다른 팀이라고 보면 돼. 최준용, SK 나이츠에서 KGC 이지스로 5년 첫해 6억의 계약. 하필이면은 FA 직전 시즌에 부상을 당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는 가장 큰 무대인 그 플레이오프와 챔피언 결정전엔 통째로 이제 날려먹었고, 뜬금포로 오세근이 SK 나이츠로 먼저 이적해오는 바람에 팀 샐러리 캡에 대한 이슈로 최준용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봐야지. 사실 이적 발표 전날 최준용 선수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라거나 선수를 포함해서 사진을 올렸었고, 거기에 허웅 선수가 안녕이라는 의미심장한 이제 댓글을 달면서 KCC 행을 예고하기도 했어. 스몰 포워드뿐만 아니라 포인트 가드 포지션까지 소화할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해당 포지션의 보강이 매우 시급한 삼성과 DB가 먼저 적극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고, 뒤늦게 KCC가 영입 경쟁에서 뛰어든 그 이면에는 연세대 시절에 최준용과 룸메이트였던 허웅 선수가 KCC 단장한테 적극적으로 요청한 부분이 컸다고 해. 미국 진출 도전을 위해 미국의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는 KCC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한 것이 최준용의 마음을 추가적으로 흔들었다고 봐야지. 개인적으로 연봉 6억은 동일 포지션의 양웅석 7억 5천만 원 그리고 문성곤 7억 8천만 원과 비교했을 때 그동안 보여준 능력과 실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국대 라인업인 KCC 팀 셀러리 캡으로 봤을 때 최준용이 몸값을 어느 정도 양보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했던 이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KCC는 셀러리 캡 초과로 사치세를 물어야 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 같아. 최준용 선수는 입단 기자회견 자리에서 영봉킹보다 농구킹이 되고 싶다고 이제 밝혔고, 자신이 있는 팀이 최고의 우승 후보이고 모든 팀들에게 경고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어. 참고로 최준용의 등번호 2번은 기존 KCC 2번이었던 송교찬과 이제 겹치는데, 두 선수 합의하에 최준용이 2번을 이제 쓰기로 했고, 원래 KCC 2번이었던 송교찬은 상무와 국가대표에서 사용했던 그 55번을 쓰기로 했어. KCC는 막강한 주전 라인업 뿐만 아니라 이제 군산의 아들 이호영까지 4년에 연봉 2억 4천으로 일찌감치 영입하면서 다음 시즌 강력한 우승후보로 떠올랐어. 양홍석, KT 소닉붐에서 LG 세이커스로 5년 첫해 7억 5천의 계약. FA 시장이 열린 직후 새로운 환경에서 농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라는 발언을 했고, 실제 KT와의 협상에 이제 결렬이 되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KT가 먼저 빠르게 움직이면서 동일 포지션 스몰 포워드 문성원 선수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지. 아이러니하게도 양홍석 선수는 드래프트 지명될 당시 지명 순서의 원래 주인이 LG였는데 결국 이번 FA로 창원 LG로 이적을 하게 됐어. 양홍석 선수에게도 여러 구단이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LG는 이간이 이제도 같이 훌륭한 가드진을 보유한 것과는 달리 몇 시즌 전부터 포워드 포지션의 약점을 드러냈던 팀이야. 그런 LG가 이번 FA 시장을 통해서 뛰어난 득점력과 리바운드 능력까지 경쟁력 있는 양홍석을 얻게 되면서 단숨에 고민을 날려버렸다고 봐야지. 네, 양홍석 선수는 꽤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네요. 사실 아직 보여준 것에 비해 7억 5천만 원이라는 연봉은 문성곤, 정혜원 선수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구단에서 오버페이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금액이고, 과연 다음 시즌 거액의 연봉에 대한 부담감을 떨치고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을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 작년 연봉킹이었던 김선영 선수의 좋은 사례를 잘 이어가길 바랄 뿐이야. 김준일, LG 세이커스에서 현대모비스로 4년 첫해 4억 5천만 원 계약.
2021년도 트레이드를 통해서 삼성에서 LG로 이적을 했지만 첫 경기부터 아킬레스건 파열이라는 심각한 부상으로 이제 수술대에 오르면서 안타깝게도 한 시즌을 통째로 날려버렸었지. FA를 앞둔 이번 시즌 LG에서 나름 식스맨 롤이었지만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성공적으로 이제 복귀했고 모비스는 함지훈 노세아로 인해 대체자로 김준일 선수를 낙점하면서 모비스의 조동현 감독과 코치님들이 적극적으로 김준일 선수한테 연락을 했다고 해. 기존 LG 조상현 감독에서 다음 시즌에 같은 얼굴이지만 다른 지도 스타일을 보여주는 모비스의 조동현 감독 밑에서 또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 정혁은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에서 KGC 인삼공사로 3년 첫해 5억, 이대원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의 잔류 4년 첫해 5억 5천, 그리고 이대성 해외 진출 도전, FA 시장에 대어들이 잔뜩 풀리게 된 한국가스공사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지. 전년 대비 운영비를 20%로 절감한다고 이미 공포를 했고 선수단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부분의 비용 절감을 한다는 계획이라고는 밝혔어. 정혁훈을 KGC로 보냈고 이대원을 잔류시키는 데 성공했지. 이대원 선수의 연봉 5억 5천은 구단 역사상 최고 보수였던 박찬희, 이대성과 공동 1위인데 인센티브를 제외한 보장 금액만으로는 그 4억 4천만 원으로 구단 역대 최고 대우를 받은 거야. FA 최대어 중 한 명인 그 이대성 선수는 구단의 해외 진출 의사를 밝혔고 만약 선수가 구단으로부터 영입 의향서를 받은 뒤에 해외로 진출을 하게 되면은 KBL에서 5년간 자격 정지가 되기 때문에 가스공사가 이를 배려하면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거지. 이미 2017년도 G리그의 드래프트에 참가하면서 도전을 했던 이대성 선수는 지금도 많은 후배들에게 이제 귀감이 되고 있고 이번에는 1순위로 호주 리그 NBL 혹은 일본 B리그에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 왜 NBL이냐? 호주는 피바 랭킹 3위의 농구 강국이기도 하고 라멜로 볼처럼 NBL을 먼저 경험하고 NBA로 향한 선수들의 케이스가 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력 있는 호주 리그를 선택한 것으로 보여져. 5월 말까지 해외리그 진출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KBL 규정에 따라 원소속 구단과 재협상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 네, 그럼 아직 계약하지 못한 선수들은 어떻게 되나요? 5월 20일까지 자유협상에 성공하지 못한 13명의 계약 미체결 선수들은 만약 복수의 구단이 영입 의향서를 제출할 경우 구단 제시 금액과 상관없이 선수가 팀을 선택을 할 수 있어. 근데 만약 한 개 구단만이 영입 의향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선수는 해당 구단과 반드시 계약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 대표적으로 미체결 선수의 농구 원샷이 그 리바운드 편에서 다뤘던 박세진 선수가 있고 구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의원은 무려 4명이나 미체결 대상자로 남아있어. 여기에서도 영입 제의를 만약에 받지 못한 선수들은 사흘 뒤인 26일부터 닷새간 원소속 구단과 다시 마지막으로 재협상을 진행하게 돼. 그리고 안타깝게도 부상과 노쇠화로 은퇴를 결심을 했거나 마땅한 소속팀을 찾지 못해 은퇴한 선수들도 있지. 5월 24일 은퇴를 발표한 KT의 김동욱 선수를 비롯해서 윤호영, 장민국, 박경상, 장문호, 전영준 선수가 은퇴를 확정 지었어. 네, 노관의 시법은 2023, 2024 시즌 우승팀은? 선수들이 모두 건강하게 풀전력으로 뛴다는 가정하에 뽑자면은 가장 강력한 우승부는 SK 나이츠일 것이다. 올 시즌 정규리그 MVP 김선영과 챔피언 결정전 MVP 오세근 선수와의 만남. 김선영 선수가 34살이고 오세근 선수가 36살인데 최준용이 입단 현장에서 말했듯이 SK 노인즈라고 폄하할 수도 있겠지만 두 선수가 올 시즌에 보여주었듯이 아직 전혀 문제없는 그 체력과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다고 보여지고 경험은 익을 대로 익어서 노련함으로는 리그 최고 수준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중앙대 시절에 이미 증명한 이 두 선수 간의 호흡과 시너지, 리그 최고의 용병 자밀원이 보유와 최준영의 빈자리가 생각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메꿔줄 수 있는 안영준의 복귀까지 선수 한 명 한 명 그 포텐셜과 능력으로 보면은 KCC 로스터가 우위일 수도 있겠지만 지난 시즌 홍 이승현 선수를 데려오고도 아무런 성과를 못 낸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전찬진 감독과
최준영 선수의 호흡이 과연 맞을지도 개인적으로는 의문이긴 해. 그래서 팀의 호흡과 유기적인 측면에서 다음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는 SK 나이츠일 것이다. SK 나이츠와 KCC 이지스의 대결이 벌써부터 기대되기는 하네. 오늘은 최근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역대급 FA 시장 이야기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벌써부터 다음 시즌을 기대하게 만드는데요. B시즌에서도 농구 원샷은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항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농구 원샷에만 있는 농구 뒷이야기, 농구 원샷!